봄 가비는 스킬 이런 거 필요 없어. 원체 개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면 만족하셔야 되고 세 마리면 대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네 마리부터는 초대박이다. 야, 나는 봄갑이 올만했어. 저는 한 마리로도 이렇게 만족하잖아요. 성태야, 오늘 4월 8일이거든? 근데 수온이 되게 낮아. 성태가 날이 되게 추우면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? 아니면 추워 죽겠어? 하고 움츠리겠어? 그렇지, 움츠리지 당연히. 갑오징어 마음도 똑같아. 근데 추운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먹이가 있어. 근데 나도 이렇게 추운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먹이, 작은 물고기, 그 녀석들이 막 다다다다 막 움직이고 하면 걔는 이렇게 추운데 다다다다다 움직이는 녀석을 먹이로 생각하지 않아. 본능으로. 왜냐하면 추우니까. 그래서 바닥을 콕 찍고 가지채비를 길게, 가급적 길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. 왜냐면 먹잇감이 되는 녀석도 활동을 많이 안 해야 되니까. 갑오징어처럼 얘들이 가을 때처럼 촉수로 탁 때려가지고 막 흔들고 그런 게 아니야. 막 내가 들고 있는데 쭉쭉 당기는 느낌이 들어. 그러면 이유는 대부분 그거 하나야. 다리로 잡고 이물감이 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걸려있는 상태 때 그때 쭉쭉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때는 그냥 채도 돼. 근데 추우니까 덥석 이게 아니고 와가지고 천천히 다리를 잡아. 근데 바닥을 콩 찍고 살짝 들고 가고 있어. 근데 느낌이 이상해. 그러면 살짝 들어보는 거야. 한 20cm 이 정도 살짝 들었다가 내려보고. 근데 뭔가 좀 묵직한 것 같아. 근데 얘가 살짝 잡고 있을지 움켜잡고 있을지 모르잖아. 그러면 느낌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속으로 3초를 세는 거야. 느낌이 이상하네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챔질을 하는 거야. 그래야지 바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. 릴링할 때는 큰 게 걸려 나오면 빨리 감으면 다 터져나가. 그냥 최대한 천천히 해. 이 녀석은 성태가 감으려고 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천천히 감아. 그리고 사무장님이나 선장님 호출하는 거예요. 선장님 저 잡았어요 하고. 그리고 여수권은 레이저가 무조건 좋아.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레이저로 계속 바꿔봐. 색깔도 바꿔보고. 그리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어딘가에서 한 마리가 나오잖아? 그러면 봄가비는 몇 마리 없어. 그렇지만 한 마리 있는데 그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라도 한 마리가 더 있든가. 만약에 암컷이 있으면 그 암컷을 노리려고 다른 수컷들이 또 듬성듬성 또 있어. 그러니까 아빠가 한 마리 잡았을 때 성태도 긴장했었어야 돼. 주변에 한 마리가 더 있을지 몇 마리가 더 있을지 몰랐으니까. 그래서 금방 전에 한 마리 잡으셨잖아. 그러면 이 포인트엔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20호 줄 썼고 기둥줄은 7호입니다. 단차 20cm, 가지줄 50cm, 그리고 퍼플 옐로우 레이저이기 이렇게 씁니다. 가지줄은 나일론 5호, 5호로 3, 4, 5, 60까지 했는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각 cm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옵니다. 그리고 저수온기에는 전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고집은 가지채비를 좀 길게 합니다. 근데 좀 가지채비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, 솔직히. 근데 뭐 못 느낄 것도 없어. 내가 갑오징어다 생각하고 조금만 묵직함이 좀 다르면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은근히 걸립니다. 그러면 그때 속으로 세보시는 거예요. 심장은 쿵쾅거리겠지. 이거 혹시 갑오징어인가 하고. 근데 이 악물고 냉정하시게, 냉정하게 냉정을 되찾으시고 하나, 둘, 3초 기다렸다가 특히 챔질을 하시면 누구나 다 어복은 비슷한데 한 마리가 걸렸을 때 털리면 안 돼요. 그 확률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. 털리는 확률. 그거까지만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. 그리고 무슨 애기가 중요하니 뭔 다 필요 없고요. 잘 잡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봄 가비는 어복에 맡기는 거죠. 아무튼 제 채비는 그렇습니다. 봉돌은 16, 18, 20호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축강 봉돌은 쓰지 않아요. 그 묵직하죠. 둘, 셋. 자, 늦게 챔질 하셔야 돼요. 사무장님! 챔질은 늦게. 그리고 강하지만 부드럽게. 참 어려운 말인데. 자. 됐어요. 예. 찰박이보다 좀 더 크고. 난리 났네, 오늘. 자, 4마리 채웠습니다. 사이즈는 환상이야.